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 이 JJ 스튜디오가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장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만 일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활동량도 부족하고 운동량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조금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계속 앉아서 작업하시느라 힘드시죠? 갑자기 뭐죠? 계속 앉아있으니까 막 몸이 막 뻐근하고 찌뿌둥하고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시죠? 내일은 우리 회사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 일찍 나오세요. 운동복 입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운동복 막 입는 옷. 야, 신발도 막 신는 신발 운동화 신으시고 그렇게 해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저 눈빛만으로도 편집각이 나왔어 지금. 자, 오케이.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현재 시각 오전 8시 5분입니다. 서리는 먼저 도착을 했고요. 노리안 서리 1등.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시온이 아버님, 예전에 치킨집 점장님. 네, 오늘 매니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매니저 일로 유하.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군들 아니야? 제군들. 아, 제군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오케이. 다 모였습니다. 8시 33분 JJ 스튜디오의 전 직원이 집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 지금 이거는 JJTV 직원들이 출연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사무실에만 앉아있다가 이제 운동하듯이 밖으로 나가시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리프레시 되고 좋죠. 정말 좋은 건가요? 아, 진심입니다. 얼굴 보지 않고 말만 들으면 못 믿겠어. 어떻습니까? 아니 뭐 리프레시 되고 좋죠. 아, 진심입니다. 뭐 좋죠 뭐. 아, 좋아. 아이, 뭐 어디까지 가나 해봅시다. 네. 소풍 가는 거 같고 즐겁네. 소풍 가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소풍 가는 거 맞습니다. 저희 뭐 활동적인 건데 뭐 그냥 예,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예. 네, 안전벨트 다 매셨나요? 예, 맸습니다. 와우, 안전한 JJ 스튜디오. 도로에 나오자마자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했습니다. 멜빵처럼. 안전벨트는 꼭 차야 할 생명줄과도 같은 거죠.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운동하러 갑시다. 운동이다. 이거는 저거야. 마스크 써서 더운 거야. 땀 없는 거 글러줘.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야. 안 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 이거. 아, 그럼 너 소고기 먹자. 고기 먹어야지. 아, 얘 만두 닮았어. 봐봐. 하이퍼. 어, 진짜 만두다. 하얀 만두. 그러니까. 만두가 똑같이 생겼어. 귀여워. 아, 똑같아요. 하얀 만두. 아, 귀여워. 하얀 만두. 만두야. 아니, 뒤쪽에, 뒤쪽에 또 똥 치워야 된다는데요? 어느 쪽에? 뒤쪽에. 가자. 자, 갑시다. 아가, 귀여워. 아, 아가 이뻐. 아, 얘 귀 접힌 거 봐. 애기예요, 애기. 응? 귀 접히면 애기야? 예. 어, 귀여워라. 어, 나 또 좋아? 오. 얘 찍어요. 아이고, 아, 귀여워. 올라봐. 어머 이뻐요. 어머 이뻐요. 만두가 딱 이 느낌인데, 응 하면서 머리 들이미는 거. 그래서 이제 말듬이. 이렇게 나오지 마. 일로 봐봐. 아이고 착해. 아이고만. 지금 정확한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조기 지금 휠체어 같은 거 요걸로 일단 해보고 좋아질 거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정확한 병명은 없이 그냥 좀 재활 정도 하면 다리 보면은 이런 데가 네. 아 끌려서 다 예 끝이니까 네, 이쪽이 네. 근데 정상적으로 보행하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병원에서도 네, 이제 이 상태로 계속 네, 지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워낙 성격이 또 강아지들 다른 친구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격이고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네. 되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호기심도 많고 엄청 많아요. 말그마! 말그! 내 말은 안 듣지. 말그! 일로 와봐. 아싸 이뻐. 말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 미안해. 이상한 아저씨가 따라다니는 그런 기분인 거야. 강아지용. 네네네. 지금 후원해 주신 거예요. 아, 이거 후원해서요? 네, 600개. 네, 오늘은 이렇게 익산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와서 JJ 스튜디오 임직원이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한마디씩 딱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왔을 때 저기 있는 강아지들만 보고 아 여기만 치면 되겠구나 하고 얕봤는데 던전에 미션이 생기듯
쓰레기 다 있더라고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야, 편집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몸 쓰니까 하나의 기가 빨리 했는데 그래도 강아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활력이 넘치네요. 아마 사무실 가면 편집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보람 찼습니다. 지금 입사한 지 며칠 됐죠? 입사한 지 한 10일 안 됐죠. 10일 안 됐는데 10일 이번에 끌려오니까 어떠세요? 아, 이건 아, 참 그 짜네요. 애들 보면은 또 또 얘 데려가고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망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 운동 제대로 했고 내일 이렇게 푹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둘러보면은 정말 유기견 보호소들이 군데군데 많을 겁니다.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 쉬는 날 너무 운동이 부족하다, 땀 좀 흘려야겠다 싶을 때 유기견 보호소 가셔서 한 번씩 봉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지만요.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 좀 고생하셨죠, 솔직히. 오늘요? 네. 이게 약간 뭐 쉽지는 않았는데. 네. 군대보다 금방 끝났어요. 네. 다행이다. 할만했어요. 할만했어요. 저는 너무 많은 일을 부탁하나 했었어요. 아니요. 사실 개빡셌어요. 힘들긴 했어. 인정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여러분. 제가 또 못난 사장이 또 데려와가지고 또 갑자기 운동이네 뭐네 해갖고 일하자고 시켜갖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그냥 회사 나오지 말고 쉬세요. 네. 와. 네, 저도 쉬려고요. 여기 지금 보호소에 병원비가 지금 밀려 있는 뭐 외상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애들 또 보일러 떼야 되는데 또 기름 보일러를 쓴대요. 그래갖고 기름도 좀 소정의 금액을 좀 예치를 해주고 싹 다 한 번에 그냥 싹 다 결제하고 영원으로 만들 것 같아요. 병원이 몇 군데랑 세 군데랑. 용인 하나, 익산 하나, 전주 하나. 제가 그래도 12월 달에 바빴어요. 예, 광고도 좀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너스도 조금씩 줬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다 저 그래도 조금 남아요. 예. 나 돈 많이 벌었어. 캐시스. 빠그. 지금 5만 7천 원 지금 나온 거랑요. 100만 원 예치. 그 네, 예치 보냈어요. 아니, 무슨 꽃이 이리 왔구만. 올 겨울까지는 저기 보호소에 있는 아기들이 연료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음. 꽁꽁이네 달려있는 거 총 다 해서 얼마인지 이체 완료. 일단은 제가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다음 병원 또 갑시다. 네, 거기서 6시 반까지 해가지고 후딱 가야겠네요. 네. 네. 보통 봉사를 하면은 네. 보통 주말에만 오죠? 주말에만 오는데 주말에도 많이 안 와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올까. 네. 그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이 들겠네요. 여러분 그 꽁꽁이네 인스타 주소 여기 나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익산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많이 와주실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예치를 하실 건가요? 이미 나왔던 거 결제고 결제도 하고 예치도 하고요. 보호소에서 지금 임시 보호 중인 아이가 다니는 병원이 여기인데 이제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신장병을 매달 이제 약도 들어가고 사료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치를 해놓고 합니다. 여기는 외상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결제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병원으로 또 가시죠. 732,400원. 세 번째 병원 결제했습니다. 갑시다.